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여러분 제가 녹음실을 좀 바꿨더니 너무 좀 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케이. 좀 톤을 낮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도 변함없이 테슬라를 연구하는 미주놀. 그럼 미주놀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책 읽어주는 미주놀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제가 힘나서 계속 올려드리죠. 여러분 테슬라 다음엔 너 차례야 하면서 이 썸네일을 보니까 시진핑 빌 게이츠랑 악수를 하고 있는데 머스크를 따시키네요. 엥?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요 한 장의 사진을 잘 들여다보면 이 안에 뭔가가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이번에 애플 아이폰을 사용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시진핑 중국 정부가. 저는 처음에 딱 보면서 되게 치사하다. 치사하다는 말을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치사한 걸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바이든이었다는 거죠. 바이든이 대놓고 엔비디아, AMD, 반도체 자기네들 회사로부터 중국에 하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기억나시죠? 전기자동차도 미국 내에서만 조립한 중국 파트가 아예 들어가지 않은 차만 해서 보조금 주겠다고.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치사 빤스죠. 치사한 걸 그대로 돌려줬던 거예요. 누가? 바이든이. 근데 왜 애플이냐? 요즘 애플이 눈에 날 일을 좀 했거든. 응? 자꾸 인도 쪽으로 공장을 뺐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기가 안 좋을 때 건드리면 이제 본때를 이제 거의 이제 본때를 보여주잖아요. 잘못 걸린 거죠 애플이. 아주 잡힌 거지. 팀쿡도 아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아부의 역사, 중국의 아부하는 역사들을 보면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뭐 전 밑도 끝도 없는데 오늘 빌 게이츠 얘기를 좀 제가 들려드릴게요. 머스크처럼 이렇게 손에 지문이 닳도록 빌어야 되는데 좀 안 그랬거든. 응? 좀 교만했죠 애플이. 그래도 중국에서 차지하는 자기들의 위상과 이거를 하고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대로 한방 먹고 지금 심지어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올리겠다고 다 밑밥 다 깔아놨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가격을 못 올린 이유가 한국 때문에 땡, 미국 땡, 중국 때문에 그래요. 참 뭐라 그럴까,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 게 뉴스들을 보면 그 타이밍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보란 듯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AI 기술 못 가게 철통같이 막았잖아요. 근데 보란 듯이 이번에 화웨이가 새로운 폰을 빵 하고 보이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째려봤던 게 어디냐면 바이든 행정부였어요. 뭐 한 거야? 반도체 못 가게 막는다며? 갔잖아. 만들어냈잖아. 아, 참 노인네 이제 그만해야죠. 대통령. 결과적으로는 실패죠. 반도체 유출에 대한 실패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 기사를 이제 쭉 보면 자, 이제 다음 이제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찾았어요. 시진핑이 머스크는 안 만나고 빌 게이츠만 만난 이유는. 김혜영 기자 언제 썼냐면 불과 세 달도 안 됐어요. 두 달, 한 20일 전에. 2023년 6월 27일 날. 시진핑이 머스크는 안 만나고 빌 게이츠만 만난 이유는. 진짜 머스크가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테슬라 공장을 그렇게 가서 직접 보면서 기억나시죠? 중국인은 위대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머스크는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준 것도 열받는데 빌 게이츠 만나고 난 다음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한테 당신은 내가 올해 만난 첫 번째 미국 친구입니다. 와. 1월부터 5월까지는 안 만나고 6월 끝날 때쯤에 만난 빌 게이츠한테 첫 번째 친구입니다. 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랬더니 빌 게이츠도 한마디 했죠. 화답하죠. 우리는 늘 훌륭한 대화를 나눴고 오늘도 논의할 중요한 주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빌 게이츠도 완전 능구렁이죠.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한국 왔을 때는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상당히 시건방진 모습을 보이더니. 여러분, 빌 게이츠가 중국에 대해서 아부한 것은 이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으로 갑니다. 실질적인 마소의 CEO였던 윈도우가 막 뻗어나갔던 그때부터 빌 게이츠는 중국에 상당한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때는 그렇죠, 빌 게이츠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중국은 관시문화 아버지는 관시 우리 친구 아이가 관시 다정한 이 투샷의 이 사진의 모습을 보여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에는요 두 번 만났는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렸던 보아오 포럼에서도 만났고 그 같은 해에 시애틀에서도 조용히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왜 만났냐면 빌 게이츠가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테라 파워라고 하는 회사를 세웁니다. 빌이 게이츠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SMR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고 빌 게이츠는 이 사업을 중국과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가 중국이 원자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었고 당시에 건설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굉장히 치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미 미국 행정부의 승인까지 받아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만 오케이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돼 순간에 있었거든요. 빌 게이츠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려 5년 동안 구두발이 닳도록 중국을 정말 드나들면서 사업을 잘 빌드업하고 있었거든요. 그 실제 시진핑과의 면담 직후에 거래의 진전도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트럼프 때문에.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첨단 기술과 관련한 대중 규제를 대폭 강화하게 되고요. 테라파워가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는 계약까지 취소해버리게 됩니다. 아, 뭐 거의 트럼프는 깡패였죠. 그러니까 즉,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중국하고 미국 정부 두 곳에 다 있었는데 빌 게이츠는 중국이 아닌 미국 자국의 정부로부터 이런 일방적인 취소를 당하는 정말 수모를 당하게 되지요. 그때 빌 게이츠가 인사이드 빌 브레인이라는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문제가 엮일 줄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해 보면서.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하지만 이 일 이후로도 빌 게이츠는 시진핑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중국에 얼마 기부했는지 알아요? 코로나 확산 막으라고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4억. 대박이죠. 통큰 기부였죠. 그래서 심지어 시진핑이 땡큐 편지도 써요. 아, 우리 감사해.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갔을 때도 빌 게이츠 재단이 공동 투자해서 만든 백신 연구소에다가 무려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650억. 와, 약속을 하죠. 더불어 중국의 농작물 유전자 은행이라는 곳에 가서도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빌 게이츠 역사를 보면 시진핑하고만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후진따오 기억하십니까? 전 주석이었잖아요. 1990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시장 개척 시기 그때부터 90년대 초죠. 중국 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한 후에 영향력을 차차 넓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후진따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까지 하게 되죠. 누가? 빌 게이츠가. 당시에 후진따오가 이런 훈훈한 건배사도 주고받아요. 후진따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빌 게이츠가 중국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친구입니다. 아, 그랬더니 또 빌 게이츠가 또 아주 아부성 발언 잘해요. 혹시 윈도우 쓰다가 모르겠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때부터 이렇게 둘의 관계가 돈독했는데 그러면 그때 시진핑도 왜 빌 게이츠가 필요했느냐? 중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대박 칠 거다라는 걸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정보통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도 중국의 정부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견제 속에 인공지능이라든지 AI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러한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관련 인력, 그 인원 수십 명을 연구원들이죠. 중국에서 캐나다로 옮기려 한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최근 나오기도 했죠. 즉 시진핑 입장에서는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막고 못 가게 최종적으로는 중국으로 끌어들이려는 큰 그림을 그리는 상황. 여러분 이게 중국의 방법이잖아요. 한국의 그 STX 조선 끌어들인 다음에 잠을 쏙 빼먹고 확 내팽겨치고 테슬라 중국에 딱 짓게 한 다음에 지금 담을 쏙 빼먹으니까 이제 머스크도 천재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테슬라와 중국 시진핑 사이는 계속적인 줄다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시진핑 입장에서 볼 때는 빌 게이츠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후원하는 마소의 고문이죠.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래도 영향력 막강하죠. 더불어 중국의 통큰 기부를 아끼지 않는 친구고 과거 후진따오부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장 먼저 독대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시진핑이 빌 게이츠를 제끼고 머스크를 만날 이유가 없죠. 냉정히 보면. 시진핑이 빌 게이츠를 AI 기술의 대표 투자자로 보는 듯한 상황 인식은 본인이 게이츠에게 건넨 한마디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중국에 들여오는 걸 환영합니다. 와 대박. 진짜 중국스럽다. 네. 자 근데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머스크는 자 바이든 입장에서도 머스크는 어때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는 게 꼴보기 싫은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도 머스크의 액션은 답답치 않은 거예요. 좀 더 빌 게이츠처럼 눈구렁이처럼 하던가. 그래도 그때는 좀 나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미국이 중국을 두드려 패고 있잖아요. 막 그냥 경제를 막 두드려 패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저렇게 된 게 다 미국이 두드려 패서 그렇거든요. 두드려 패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머스크가 좀 바이든한테 가서 야, 그만 좀 때려. 얘 좀 말 좀 해줘. 라고 말은 못할지언정. 뭔가 어떤 액션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머스크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 할 형편이 아니죠. 별로 관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바이든도 빨리 우리 편에서 시진핑도 빨리 우리 편에서 하지만 테슬라의 저 CEO인 머스크는 나는 누구의 오봉이가 아니야 내가 갑이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년 전에 이번에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뭐였죠? 그쵸 스파이짓 할 수 있다 보안 그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중국이 먼저 머스크 건드렸잖아요. 테슬라의 그를 통해서 보안 중국의 기밀 문서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기억나시죠? 한 1년 전에. 그때 머스크가 뭐라 그랬죠? 예. 강하게 반발했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아무튼 왜 그거를 양보하면 끝장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소리 딱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럴 일 없다. 명백하다. 내 그러면 내가 진짜 다 접을 거다. 하고 나서는 바로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중국은 위대하다 하고 또 아부도 하고 강하게 발뺌하기도 하고 아부도 하고 뭐 그냥 해서 겨우겨우 그 위기를 넘겼는데 이번에 저는 어떠한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열어봤더니 똑같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봤더니 바이든한테 배운 거예요. 트럼프 때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틱톡, 화웨이, 스파이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자꾸. 그쵸? 그러니까 중국도 그대로 갖다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이면에는 미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를 더 못 살게 굴면, 우리 중국 경제를 더 이렇게 무너뜨리면 진짜 가만 안 있겠다라고 하는, 예, 또 왕서방들이 한번 싸우면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한 암묵적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번 모건 스탠리가, 자, 목표 주가 400불로 올렸잖아요. 도우 조컴피로 하면서. 요거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다룰 거거든요. 이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는 도저 슈퍼컴퓨터와 이로 인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 400불은 상당히 근거 있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 번째 줄 친 거 나오죠? 차이나의 at the moment, 차이나의 the risk, 지금 significant, very significant risk,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또 하나의 이 리포트, 미국에서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테슬라 리포트의 한 단면이거든요. 요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위기. 처음에 저는 안 팔려서 그런가? 근데 우리가 너무 공산당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 공산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 공산당뿐만 아니라 바이든도 그렇지만, 저 칼자로든 저 두 리더들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금지령을 내리고 애플의 주가도 폭락시킬 수 있다는, 애플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나이키도 거의 뭐 곤두박질 치고 있죠.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이 지금 거의 박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그널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번 애플은 테슬라를 향한 경고장이 불과했다. 결국 테슬라의 진짜 위기는 바로 시진핑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테슬라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 살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눌러버리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중국의 숨통을 지금 조여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중국도 앉아서 당하진 않잖아요.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의 비축유가 지금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그 이면에는 엄청난 정치적 파워가 백그라운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의 주가와 추세의 흐름을 잡아가야지만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미주놀도 구독! 책 읽어주는 미주놀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